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남측에서 가수이자 배우인 서연입니다. 오늘 공연의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지난 공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를 열렬히 뜨겁게 환영해 주시는 평양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화창한 4월의 봄날 우리 평양을 방문한 남측 예술단은 동평양 대곡장에서의 첫 공연에 이어서 오늘 여기 류경종주영체육관에서 우리 예술인들과 함께 뜻깊은 요난 공연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남녘의 예술인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합시다. 불과 두 달 전에 삼지연 관현악단이 강릉과 서울에서 아주 멋진 공연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언젠간 평양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 꿈을 이렇게 일찍 이루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어서 처음 뵙는 건데도 마치 언젠가 뵈었던 분인 것처럼 굉장히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올해는 시작부터 걸음을 잘 떼었고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자적 사변들로 온 세상을 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평양에서 펼쳐지는 북과 남 예술인들의 연한 공연 무대를 통해서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결의의 지향과 유머니 얼마나 뜨거운가에 대해서 다시금 더욱더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북남 예술인들의 유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땅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
평양 시민 여러분, 북측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올라온 가수 알리라고 합니다. 지난 공연에서 큰 박수를 보내주셔서 너무 벅차고 행복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다음은 제 앞에서 노래한 정인 씨와 함께 북측 가수들과 함께 준비해보았습니다. 남과 북, 북과 남의 화음이 어떨지 잘 들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북과 남이 함께 부른 노래 얼굴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도 이 무대를 보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특히 북쪽의 김옥주 씨, 송영 씨는요 지난 2월 강릉과 서울에서 열린 공연에서 굉장히 남측에도 큰 인상을 주었었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아름다운 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과 그리고 정인 씨, 알리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연 가수. 네.
제가 알기에는 지난 동평양 대곡장에서의 첫 공연 때 네. 소연 가수가 우리 노래 푸른 보드나무를 잘 불러서 우리 평양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목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양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크게 환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더욱더 감동을 받았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 무대에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네, 평양 시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소연 가수에게 박수를 보내줍시다. 열어 널 세상을
일주일 내내 멋대로 할래. 말고 넌 뭘 생각하는데 오늘 보낼 수 있을까. 내 맘대로 상상해. 빨간맛 궁금해 honey. 깨 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바꾸러 괜찮 찾아온 baby. 말안해도 알아주면 안돼.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다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같이 이러다 녹을지 몰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로 넘뛰는 뜻깊은 공연장의 무대막이 오래오래 다 깨지지 말고 이 밤이 새도록 통일의 노래가 울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퍼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마음은 난 모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우리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과 얼마나 남았겠냐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안녕하세요. 강산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아,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나고요. 방금 들려드린 노래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제가 가수로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노래가 저의 그 첫 등장 앨범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고 제가 또 이렇게 가슴 뭉클한 바로 이 자리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진짜 뭉클합니다. 왔을 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해주셔서 내내 누르고 있었는데 야 이거 한번 터지면 이게 잘 안 멈추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노래는 예.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hey!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나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하지 않은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은 보석 같은 마음이 샌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이제 출연하게 되는 최진희 가수는 사랑의 미러로 내외에 널리 알려졌고
훌륭한 노래 형상으로 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과 2002년 9월 평양을 방문하여 이미 여러분들에게 친숙해졌습니다. 자, 최진희 가수 무대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최진희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002년에 오고 지금 16년 만에 여기 왔어요. 정말 많이 그동안 오고 싶었습니다. 진짜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16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자주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주 초대해 주실 거죠? 꼭 다시 평양에서 공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거군요. 뒤늦은 후회입니다. 고맙습니다. 잡아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백지영이라고 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공연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평창 겨울 올림픽 때에는요, 제가 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또 듣고 보았던 우리 삼지연 관현악단과의 협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가 공연을 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는 노래인데요. 우리가 함께한 이 순간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골라본 노래입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잊지 말아요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며 들려오는 그대의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떠오르.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알아요. 가수라고 하는데 북측에서도 가수라고 부르나요? 마이크 써주세요. 네. 예. 가수라고 합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북측 가수분 김옥주 씨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오늘 이 무대에서
옥주 씨 처음 만났어요. 어제 연습하면서 옥주 씨 목소리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고요. 그리고 또 노래하면서 눈빛이나 어떤 그 모습에서 따뜻한 저에 대한 배려가 느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렸는데 저의 그런 마음 그리고 옥주 씨의 그런 마음이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전달되었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16년 전에 아, 이곳에서 처음 노래를 불러드리고 노래한 지 제가 이제 30년, 35년이 돼가는데요. 노래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16년 전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불렀던 그 기억이 저한테 소중한 추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섰으니까 이 추억은 또 다른 것으로 영원히 간직될 겁니다. 더 많은 기억이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 저의 마지막 순서 두 번째 곡은 아름다운 광산이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이 아, 함께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이야 바로 생기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오늘 공연 정말 멋진 가수분들이 훌륭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계신데요. 자, 다음 무대는요, 남측의 최고의 밴드입니다. 바로 YB 밴드인데요. 2002년 평양 공연에서 여러분 북측 관객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밴드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YB 밴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남쪽에서 온 놀세때 YB 윤도현 밴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16년 만에 이렇게 평양에 다시 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준비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만난다는 그 설레움에 아주 즐겁게 준비를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어쩌면 이번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남쪽에서 그 발표한 곡 중에 이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곡이 무려 네 곡이나 있더라고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지. 아무튼 오늘 들려드릴 곡은 그 중에 한 곡인 1178이라는 곡인데요. 1178은 한반도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직선 거리인 1178km를 의미하는 곡이고요.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통일을 만들어내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올 때까지 또 16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삼지연 관현악단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YB와 삼지연 관현악단이 합동 공연을 한번 꼭 언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같이 남쪽에서도 공연하고 북쪽에서도 공연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를 돌면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불가능할 것 같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또 서로 이해하고 다가서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다음 곡 1178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처음에 우리는 하나였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네,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은 지난 2월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를 계기로 남측의 강릉과 서울을 방문하여 훌륭하고 감동적인 공연 활동으로 남녘 동포들에게 기쁨을 주고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 삼지연 관현악단은 연주자들의 뛰어난 실력과 또 완벽한 앙상블 그리고 매력적인 가수들로 남측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이 연주할 곡은 나라를 빼앗기고 몸부림치던 순환의 그 세월 우리 교회가 함께 부르던 계몽기 가요입니다. 오늘 뜻깊은 유난 공연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계몽기 가요의 선율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민족의 오를 지키고 녹슬 빛내려는 공통된 감정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교회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삼지연 관현악단의 계몽기 가요 연주를 들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음악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은요, 남측에서 20세기 최고의 가수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가왕 조용필 씨입니다. 조용필 씨는 2005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단독 공연으로 북측 관중 여러분께도 아주 친숙한 가수라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얼마나 멋진 무대를 준비하셨을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조용필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까 나 그리운 친구여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점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잠자도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까 나 그리해 친구여 잠자고 추억은 걸음 따라 그리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까 나 그리워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 지맥으로 이어진 이 땅은 가를래야 가를 수 없는 하나의 강토, 하나의 조국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하나인 우리 민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민족, 한 결의입니다. 여러분, 통일의 대교양악이 삼천리 강토를 진감시킬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의가 꿈에도 바라고 소원하는 통일의 새 아침을 향하여 우리 모두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어 통일을 이룩합시다.